IMF 외환 위기였던 1998년 즈음 삼성전자 주식을 산 사람이 있었다. 액면 분할 후에 가격 기준으로 1200원에 샀다. 이후 삼성자는 몇십 배 상승했다. 당시 그 사람은 9억 원어치를 샀고 계좌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경제적 내면적 성장을 하고 싶은 나우TV입니다. 장기 투자를 김장에 종종 비유한다. 어릴 적에 겨울마다 할머니와 김장을 했다. 그렇게 담근 김치를 1년 내내 먹었다. 직접 담가서 그런지 먹고 또 먹어도 맛있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또 다른 맛이 났다. 많이 담가 인심 좋게 나눠도 줬다. 김장 준비는 할 일도 많고 번거로웠지만 잠깐의 수고로 1년을 넉넉하게 보낼 수 있었다. 주식을 하면서부터 나는 올해 보유할 종목을 고를 때면 김칫솥 재료를 야무지게 다듬었던 장면을 떠올린다. 오랫동안 종목을 보유하면서는 김치를 다양하게 요리해서 먹던 기억을 상기한다. 배당금이 나오면 이웃에게 김치를 나눴던 것처럼 가족들과 나누기도 한다. 장기 투자는 김장의 추억과 같다. 나는 가끔 상상한다. 싸고 좋은 주식 왕창 사놓은 다음에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다 몇십 년 후 생각이 나서 열어본다. 어떻게 되었을까? IMF 외환 위기였던 1998년 즈음 삼성전자 주식을 산 사람이 있었다. 액면 분할 후에 가격 기준으로 1200원에 샀다. 이후 삼성자는 몇십 배 상승했다. 당시 그 사람은 9억 원어치를 샀고 계좌는 300억 원이 되었다. 만약 삼성전자가 크게 오른 지금까지 갖고 있다면 전보다 더 어마어마한 액수가 되었을 것이다. 개인 투자자가 전문가를 이기는 수익률을 올리려면 꾸준한 장기 투자밖에 없다는 걸 알려주는 또 다른 사례가 있다. 2008년 워런 버핏과 헤지 펀드의 대가 테드 지데스는 게임을 벌였는데 여기서 두 사람은 10년 후 누가 더 수익률이 높은지를 겨루기도 했다. 워런 버핏은 인덱스 펀드를 골랐고 테드 지데스는 5개의 헤지 펀드를 골랐다. 참고로 헤지 펀드는 높은 수익률을 목적으로 매매에 집중하는 투기성 펀드다. 초반엔 헤지 펀드가 앞서 나갔지만 5년 차가 되자 인덱스 펀드가 역전했다. 결국 2017년 말까지 인덱스 펀드가 7.1%, 헤지 펀드는 2.2%의 연평균 수익률을 올렸다. 나는 평균 3에서 5년 정도 주식을 보유한다. 종목을 선정할 때도 10년 보유할 것을 생각하고 골랐다. 처음에는 10년 보유를 생각하고 매수하라는 워런 버핏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했다. 그랬더니 이제는 자연스럽게 회사를 고를 때도 나와 오래 갈 수 있는지를 가장 먼저 보게 된다. 일시적인 인기가 아닌 회사, 꾸준히 돈을 벌어온 회사,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이 가는 회사를 고른다. 그래서 주식 투자가 더욱 즐겁다. 험난한 세상에 동업자들이 있다니 얼마나 행복한가. 좋은 기업에 걸맞게 나도 좋은 동업자가 되려고 노력한다. 단기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하루 10%의 수익을 낼 수 있지만 그만큼 잃기도 한다. 그래서 매일같이 주식 창을 들여다보며 매매에 몰입한다. 나는 하루 1시간 주식 투자로 연봉 번다를 쓴 제아의 주식 고수 최금식은 아침 8시 PC방에 출근해 매일같이 수백 종목을 뒤졌다. 테마주에 올라타 5일 연속 상한가를 맞아본 적도 있다. 하지만 단타 매매는 할수록 손해가 났다고 말했다. 결국 원금까지 까먹고 7년 후에나 단기 투자가 맞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후 장기 투자로 방법을 바꿔 연평균 30%가 넘는 수익을 내게 되었다. 그는 하루 1시간 기업 리포트를 보는 것만으로도 장기 투자는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한다. 장기 투자자는 큰돈을 벌게 된다. 밸류리더스 신진호 회장은 지난 1996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치주에 투자했다면 3,207.62%의 어마어마한 투자 수익률을 올렸을 거라 조언한다. 코스피 지수를 훨씬 뛰어넘었음은 물론이다. 장기 투자를 해본 사람만이 주식이 5배 되는 경험을 해볼 수 있다. 좋은 종목을 골라 한번 장기 투자를 해보자. 할 일이 별로 없어서 놀라게 될 것이다. 매일이 여유로워서 투자가 이렇게 즐거웠는지 다시 생각하게 될 것이다. 육아도 일도 즐거워진다. 해봐야 한다. 엄마라면 장기 투자다. 엄마라서 더 해야 한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내용을 보면서 장기 투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필자도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주식 투자에서 수익을 내려면 장기 투자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자와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피드백 의견을 주시면 함께 성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부분은 엄지연 저자님의 엄마의 주식 공부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